안녕. 승원이라고 해. 또 플레이어에서는 강아리 역을 맡았어. 안녕, TV 인터뷰 친구들. 오연서라고 해. 플레이어 2에선 정수민 역할을 맡았어. 앞으로 잘 부탁해. 나는 이시연이라고 해. 임병민 역을 맡았어. 반가워. 싸움꾼 도진욱 역할을 만났어. 만나서 반가워. 화재의 역을 맡은 장규리라고 해. 정답! 남자 셋, 여자 셋. 정답! 드라이버! 햇님 달님. 아, 나의 달. 저 언니 팬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음이고 네이버는 러브레터야. 예. 알지? 우리 또 대선배님이거든요. 봤을 때 데뷔했잖아. 아, 뭐야? 여기 다 잘라주세요, 저를 리액션도. 이번에 진웅이는 생각보다 옷을 조금 스타일리쉬하게 입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약간 미국 스타일로 입어. 뭐랄까? 뭔가 스트릿적인? 아무래도 사료도 뺐으니 약간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수민이는 엄청 변신도 많이 하고 되게 위장하는 그런 씬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까 포스터도 세 버전이 있었는데 다 다른 옷을 입었어. 때에 따라서 입는 옷들이 되게 다르고 TPO에 따라서 입는 옷들이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뜰도 다르고 머리도 되게 달라서 사실 나도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 뭔가 다양한 옷을 입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하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드라마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다 정말 구분이 되는 뚜렷한 이런 작품도 없는 것 같아서 하리도 그 사기꾼이니까 뭐도 됐다가 이럴 때마다 옷도 되게 많이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되게 많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톤들의 옷들을 많이 입은 것 같은데 나는 좀 밝은 톤을 많이 입었고 뭔가 좀 날티 나는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MG인 것 같아. 뭔가 색깔도 다양하게 입고 그리고 나는 그 스타일에 약간 이런 디테일적인 포인트가 많아. 귀여운 것들, 키링, MG스러운 것 이런 걸 찾아보면서 봐주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다 각자 캐릭터가 되게 다 뚜렷하게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 패션 보는 재미도 굉장히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파이터! 기자! 아니 얘 같이 했잖아. 난 당사자 근데 아니잖아. 아, 이거는 무효 아니야? 사기꾼. 기자. 캐릭터들의 케미. 뭔가 다 캐릭터들이 자기들만의 매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만나는 그 지점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뭐 형들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플레이어는 너무 편한 작품이야. 사실 나랑 도진웅이랑 캐릭터가 너무 가깝고 나를 너무 투영이 많이 된 캐릭터라서 사실 뭐가 많은 변화나 이런 거는 외적인 변화밖에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된 계기가 사연이 있어요. 되게 센 그 계기가 그걸 사실 플레이어 2를 보셔야지 아 저들이 다시 뭉치게 된 사연이 좀 큰 사연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아 이제 연서 씨와 규리 씨 일단 플레이어 1 되게 재밌게 봤었던 시청자였는데 이렇게 또 배우로 출연하게 돼서 되게 너무 영광인데 다 캐릭터랑 실제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뭐 애드립도 되게 많고 너무너무 즐거운 현장이었던 것 같아. 여러 드라마들을 찍었지만 정말 되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고 수정 선배님의 연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캐릭터로서도 매력적으로 나왔는데 그 캐릭터를 이어받아서 누가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합류하게 된 것 같아. 라이어 씨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거짓말. 난 나야. 연기를 잘할 것 같아.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인 중에 이런 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어. 근데 이 뭔가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지. 멋있어. 멋있대. 하고 그냥 뽑자. 그냥 아무 말이나 해. 하나, 둘, 셋. 난 이시연. 이시연. 아, 자, 이시연. 아, 근데 나는 원소 오빠 같기도 한데. 아니, 그냥 정해놓고 해. 근데 너무 다 포함되는 말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원소 오빠? 이게 직업이면 사고지. 아, 오케이. 이시연. 뭐야? 누구야? 오빠예요? 오빠야? 와! 내가 나만 맞췄지. 나만 맞췄다. 플레이어에 가면 총도 있고 총도 있고 앵두도 있고 플레이어에 가면 총도 있고 앵두도 있고 귤이도 있고 플레이어에 가면 앵두 먼저 들어가시죠.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플레이어에 가면 총도 있고 앵두도 있고 귤이도 있고 연서도 있고 플레이어에 가면 총도 있고 앵두도 있고 귤이도 있고 총도 있고 아~ 플레이어에 가면 총도 있고 앵두도 있고 귤이도 있고 연서도 있고 강도영도 있고 와, 자, 시작. 총도 있고 앵두도 있고 규리도 있고 연서도 있고 강도영도 있고 도진웅도 있고 연서도 있고 강도영도 있고 도진웅도 있고 성승환 성승환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 이거 아니야 이거 탈락 할게요. 응. 하나 둘 셋. 아니 두 번이나 했는데. 왜 이러지? 아, 어, 아 진짜 유치해. 나 이거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14점. 오, 됐어. 오, 잘 맞았어. 오! 이겼어! 아, 이시연 이겼다! 오! 727! 오빠! 오빠 이겼지, 내가? 어. 오빠, 그렇게 할수록 오빠만 없어 보일 뿐이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 마치고 TV 인터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즐겁기도 하고 또 이제 방송을 앞두고 있으니까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면서 촬영했는데 빨리 우리가 찍은 재밌는 플레이어 2 너희들한테 빨리 보여줄게. 기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드라마 정말 재밌게 찍었으니까 이런 즐거운 에너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 플레이어 2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촬영한 기간이 무색할 만큼 팀워크가 안 맞다라는 하지만 촬영은 끝났고 그동안 합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결과는 좋을 것으로 너네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플레이어야. 이렇게 유쾌하고 되게 통쾌한 그런 드라마 친구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우리 플레이어 2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본방사수 잊지 마. 우리 또 만나.